IPFS와 파일코인 소식을 전하는 IPFS 뉴스 아나운서 이윤주입니다. 최근 한 주간의 업계 소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IPFS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일제히 강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 대부분 종목이 하락폭을 키워가는 동안 시가총액 32종목 중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파일코인만 가격이 올랐는데요. 일각에서는 한때 20% 이상 급등하는 등 홀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파일코인을 두고 이 파일코인의 독특한 채굴, 보상 방식이 다른 암호화폐와 차별점으로 작용돼서 이 시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파일코인은 무차별적인 계산력을 통해 코인을 채굴하는 대신에 이 자신의 블록체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채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이 탈중앙화 저장 프로젝트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 파일코인은 어떤 흐름세를 보였는지 먼저 코인마켓캡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6월 9일 코인마켓캡 기준 파일코인은 전주보다 소폭 오른 81,32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파일코인 24시간 거래량은 6천억 원대까지 밀려났지만 오늘 기준 파일코인 거래량은 전날 대비 22% 이상 오르면서 1조 6천억 원대까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7,700만 개 이상의 파일코인 물량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 파일코인의 암호화폐 시총은 전주보다 2위 상승한 23위에 위치해 있고요. 트론 이더리움 클래식과 비슷한 거래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기준 파일코인 최고가와 최저가는 각각 108,309원, 또 77,588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파일코인 거래소별 거래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후오비 글로벌에서 현재 파일코인은 81,1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후오비에서 27%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면서 꾸준히 높은 거래량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바이낸스가 22%의 점유율로 후오비와 비슷한 81,172원에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업비트 BTC 마켓 기준 파일코인은 현재 83,12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래소 가격과는 3%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극심한 김프 현상은 많이 완화된 모습이죠. 이번 주 국내 종가 기준 파일코인은 20% 이상 급등하면서 한때 1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어 마이닝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6월 9일 기준 파일코인 블록 높이는 전주 대비 2만 개 상승한 82만 9,90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기준 파일코인 네트워크에는 2,500팀에 가까운 마이너가 채굴에 참여하고 있고요. 이 파일코인 생태계가 커지면서 네트워크 스토리지도 빠르게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 시각 기준 이 스토리지 파워는 6엑비바이트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채굴된 파일코인은 359,361 개이며 블록 리워드는 25.38 개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한 주간 IPFS 업계 주요 소식을 전해주는 소식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암호화폐를 두고 거품이라고 비난해온 미국 대통령 직속 국가경제위원회 기술경제정책 분야 담당자인 특별보좌관 팀 우가 비트코인 100만 장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 특별보좌관의 보유 가상자산은 재산 내역 공개 과정에서 신고가 돼서 알려졌는데요. 그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파일코인도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1,100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가량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일코인 마이닝과 디파이를 결합한 EFIL이 국내 최초 이 후오비 에코체인 기반인 DEX, KDX 스왑에 4일 상장됐습니다.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는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는 통상 2개 이상의 재료 코인을 이용해서 LP를 만들고 또 유동성 공급에 참여함으로써 재단 측의 발행 코인을 수익으로 안겨주는 가상화폐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HTTP를 대체하는 IPFS의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파일코인의 인기를 배경으로 디파이 상품이 속속 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기술 사고 관련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IPFS 중국 커뮤니티에 따르면 6월 3일 오전 이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메시지가 울려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시공간 증명 메시지가 블록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여러 노드에서 해시레이트가 하락한 건데요. 이로 인해서 14시 기준 91 페비바이트 이상의 해시레이트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F0134006 노드의 가스 리밋과 가스 프리미엄 설정이 너무 높아서 이 블록에 넣을 수 있는 메시지 수가 크게 감소했다며 윈도 포스트 메시지가 제때 체인에 올라가지 않으면서 일부 노드 해시레이트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이 사고는 일단락되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규제 강화 정책에 따라 클라우드 마이닝 플랫폼인 RRMine이 지난 5월 22일부로 BTC 해시레이트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8일부터는 BTC 해시레이트 관련 모든 서비스가 중단됐는데요. 하지만 RRMine은 탈중앙화 원스톱 해시레이트 서비스 플랫폼으로 향후 적법한 법에 따라 이 IPFS 등의 해시레이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시레이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SEC 전 위원장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이 클레이튼 전 위원장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현행 규제를 옹호하면서 지나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주 IPFS 업계에는 또 어떤 소식이 함께할지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IPFS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PFS K법인의 이주환 실장님 모시고 파일코인 13버전 업그레이드 이 하이퍼 드라이브에 대한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파일코인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13버전 이 하이퍼 드라이브 업그레이드인데요. 이 해당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파일코인 네트워크가 지난 4월에 12버전으로 업데이트 됐죠. 이후 약 2개월 만인데요. 이달 중순에 13버전의 하이퍼 드라이브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스토리지 클라이언트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전체 네트워크 유틸리티 개선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개선은 새로운 규모의 경제성과 온보딩 속도 향상입니다. 네, 그럼 이번 업데이트에 따른 새로운 규모의 경제성과 이 온보딩 속도 향상이 파일코인 스토리지 제공자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걸까요? 최근 체인 대역폭 제한으로 인해서 대규모 스토리지 제공자가 파일코인의 하루 40페타바이트 의 스토리지 용량만을 온보딩할 수 있기 때문에 체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마이너들과의 경쟁을 해야만 했거든요. 네. 이번 하이퍼 드라이브 개선을 통해서 증명된 커밋을 훨씬 더 적은 수의 온체인 메시지로 집계하게 되면 네트워크 성능을 빠르게 높일 수 있게 되고요. 동시에 체인 공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현재 스토리지 온보딩 비율이 새로운 체인 용량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고 계실까요? 만약 모든 마이너들이 이 절차를 따른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체인 용량의 10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스토리지 온보딩 비율이 새로운 체인 용량의 5% 미만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마이너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이기도 한데요. 현재 마이닝 보상에서 하루에 약 37만 파일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파일코인 네트워크 블록 보상의 점유율을 높이게 되면 수익 또한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하이퍼드라이브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는 그럼 어떠한 FAP 제한이 포함될 예정인가요? 이번 업그레이드에는 마이너 배치, 프리커밋 방법을 추가하는 FIP0008과 증명 커밋, 에그리게이트 방법을 추가해서 온체인 지체를 완화하는 FIP 0013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증명, 커밋, 에그리게이트란 증명 커밋 그리고 리시트를 하나의 온체인 메시지에 집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FIP의 핵심은 다중 증명 검증을 단일 메시지로 집계하고 압축해서 체인 대역폭을 더 적게 차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업데이트와 관련해서 이 스나크팩을 통한 파이코인 체인 용량이 증가할 예정이다라는 말이 있던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현재까지 파일코인 네트워크는 매일 한 500만 개 이상의 스나크를 생산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성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크립토넷랩이 통합을 통해서 스나크 증명을 확장하는 새로운 전략인 스나크팩을 출시를 했는데요. 파일코인 증명 시스템을 위해 빠르고 철저하게 생산된 스나크팩은 중요한 성능 최적화 외에도 새로운 커밋 체계를 사용하여 추가 설정 없이 증명 집계를 가능하게 하고 라이브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스나크팩과 FIP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스나크팩은 마이너가 여러 개의 섹터 앞에서 언급한 증명 커밋에 에그리게이트를 추가하여 FIP 0013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일부는 중복이 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검사를 생략을 하게 되고 여러 섹터에 걸쳐 삼각될 수 있으므로 섹터별 증명 크기와 검증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도 네. 많았는데요. 이 파일코인 13버전 업그레이드에 대한 설명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요. 저희가 잘 들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향후 작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파일코인 V13 하이퍼 드라이브 업그레이드는 체인 용량의 큰 도약입니다. 완전한 지수 확장 기능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사용자가 제출한 거래로 커밋 용량 섹터를 재봉인 없이 업그레이드 할수 있도록 파일코인의 복제 증명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여러 마이너 간에 많은 증명 커밋 메시지를 배치하여 집계 속도를 높이고 제한된 실링 자원을 가진 소규모 마이너들이 집계 최적화를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이번 파일코인 13버전 업데이트가 이 파일코인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주환 실장님과 함께 파일코인 생태계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